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2,990선까지 또 내려오네요. 3,000선이 다시 깨져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900선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장 초반에 1.1% 넘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힘이 좀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뭐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 다음 주 FOMC 회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 그런 심리들이 계속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의 새벽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만큼의 상승은 일단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시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의 질문이 여기저기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과 해결책, 앞으로에 대한 투자 방향 어디서 얻으실 수 있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과 함께 하시면 그런 해결책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응원 댓글이라든지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내 종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과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좀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면 함께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지 저희가 함께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아시죠?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남들은 모르는 주식 좀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QR코드를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증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늘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을 개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QR코드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칭하는 전문가들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즐겁게 또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전문가 김성현 전문가, 김상현 전문가 아니고요. 김성현 전문가님께서 함께 오늘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현 전문가님,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데일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김상현 아닙니다. 김성현이고요. 네. 그간 이제 저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해왔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 상담을 통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김성현 전문가님, 파이팅 넘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셋의 남자들의 땀내나는 조합을, 새로운 조합을 오늘 또 시도해볼 테니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해주시고 김성현 전문가께도 좋은 상담과 시장을 보는 안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을 앞서서 시장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김성현 전문가님 처음 오셨는데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최근에 시장을 보는 시각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최근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많이 조정을 받았죠.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금리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났었고 어제자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을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채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 미국 재무부에서 약 580억 달러 규모의 3년물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에 대한 국채 금리도 역시나 좀 조정을 받았고요. 2년물과 30년물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또 부양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번 주 620억 달러의 추가적인 10년물 그리고 3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계획이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고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죠.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 하원 쪽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약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100조 원 규모죠. 2,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상원 쪽은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 쪽에서는 오늘 10일 날에 이제 최종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이번 주 주말 내에 승인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국내도 좀 많이 민감하잖아요. 네. 외국인 수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미국의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증시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 증시도 최근에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모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 관점으로 체킹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부양책과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일단은 상승을 다시 탄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 테슬라가 뭐 새벽에 20%가 올랐으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성현 전문가의 시각을 받고 이번에는 이용재 전문가님의 상황 시각을 좀 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어제 이제 제가 그 방송 중에 시장이 이제 급하게 밀릴 때 말씀드렸던 게 장 후반 종가까지 갔을 때 과연 우리 코스피 지수가 2950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급하게 밀렸더라도 사실 그 시간대에 저희 나라 시장이 가장 크게 밀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950선 분기점을 지켜주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제 사실은 장중에는 한번 깨고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가가 2929까지 갔다가 종가 297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가격대 뭐 50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떠나서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은 했지만은 적어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있다 정도를 시장에서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양봉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은 바닥은 잡아주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헤지는 좀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추세 자체가 조금 이제 죽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헤지는 해놓으시되 개별주는 아직 가지고 놀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떠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이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빠질 폭이 크기 때문에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제 지금 조정 조소 여러분이 사고 싶었던 종목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종목도 위주로 한번 다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단, 헤지는 조금 해놓으시고 2950을 분기점으로 좀 보시고 특히 어제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오늘 장초부터 오늘 우리 시장도 가자 뭐 이러면서 분명히 뛰어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장이 밀리니까 분명 또 이제 시장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난 또 손실권인 경우도 지금 분명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매매들 좀 주의하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시고 왜 시장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은데 네네. 작년처럼 계속 올라오는 게 특이한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네네. 어려운 시장도 있고 좋은 시장도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시장 맨날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는 점에서 인식을 해주시고 시장에서 수익 내기 어렵다. 남의 돈 벌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접근하셔야지 네. 지금 뭐 조금 내가 몇 푼 벌었다고 돈 땡겨와가지고 물기로 와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작년에 이제 초반에 그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주식을 하시는데 어디서 돈을 이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몇 프로 수익이 났던 거 작년에 진짜 워낙 장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길어가지고 3억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3억을 만들고 1%만 먹어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그거 제가 알기로는 뭐 다 날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날아가가지고 지금 일을 아주 다른 데서 좀 한 두세 시간 거리 되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을 운영하시라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용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현재 시장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파도를 저희가 잘 타야 됩니다. 원래 시장이 계속 뭐 상승 파도만 있고 하락 파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잘 흐름을 타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작년같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이제 또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런 시장은 정말 몇 년, 몇십 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번 올해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필요하시죠? 여기 시장의 전체적인 시각을 파악해봤는데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진 종목이 파도를 왜 이렇게 타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1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이 기회에 많이 떨어진 종목, 이거는 이제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주세요. 그 종목 왜 매수하고 싶으신지 그런 이유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판단을 해보고 한번 매수해도 괜찮을지 상의를 같이 전문가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자를 주셔야 조금 더 빨리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지금 김성현 전문가님 팬인데 봐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잔잔하신데 매력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현 전문가에게도 응원의 메시지, 오늘 처음 하시니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죠. QR코드 여기 인증을 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를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QR코드 잘 모르겠다, 체크하는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1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부의 말씀. 이데일리 TV와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을 개설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근데 말씀드렸죠. QR코드라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구성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거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전문가 사칭하는 분들 너무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에 또 어떤 고수의 픽 종목이 공개가 될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죠. 자,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시청자분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해주시면 저희가 그날 장 시작되기 전에 그날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리스트를 문자로 보내드리죠? 근데 이 종목의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일까요? 6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 가운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지 자세하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로 주시면 돼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시고 계신지 수익 인증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플렉스 해주셔도 되니까 저희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이 처음 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날이니까 김성현 전문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김성현 전문가님께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주세요. 이런 요구사항도 좋습니다. 재미, 빅잼을 주세요. 아니면 잔잔한 웃음을 많이 주세요. 이런 것도 좋으니까 김성현 전문가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101주 이용권 선물 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고수의 픽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을 텐데 그중에서 오늘은 6번입니다. 마지막 종목 6번 태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 뭐 태땡 뭐 아실 겁니다. 이 제가 태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 이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힌트를 좀 드릴게요. 김성현 전문가께서 먼저 힌트를 좀 주실까요? 태땡. 야, 이거 너무 간단한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태라고 치면 예. 네, 이미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태라고 치면 뭐 ATS든 MTS든 이제 종목이 몇 개 검색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코스닥 3만 원대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이 종목의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좀 눈부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방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딱 보여지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또 반도체가 핫하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이 강한 상승이 좀 눈부신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에 대한 어떤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게요. 유무형 자산에 대한 어떤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시설 자금에 투자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업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계속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공급이 안 된다는 그런 소식도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가장 중심적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주요 매출처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런 시장 변동성 중에서도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10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을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 감이 오실 텐데 자, 이 종목이 어떤 건지 반도체 뭐 이야기 나오고 태땡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힌트를 한 스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힌트 어떤 걸까요? 김성현 전문가가 이제 숨가쁘게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힌트 한 번 더 좀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요즘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부러진 종목도 분명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시장이 아무리 변동을 해도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주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최근에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저희 시장 뭐 내던지는 게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10거래 연속 기간 수급이 들어온 수급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 보시면 노래가 생각나실 겁니다. 딱 봐도 최근에 이제 가장 유행하는 노래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종목 토론방, 종토방을 가면은 이 종목은 이제 나훈아 형님께서 뭐 점지해 주셨던 종목이다. 실제로 나훈아 테마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묘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종목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은, 이 종목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종목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모르시잖아요. 좋은 종목도 있고 보니까 괜찮은 종목이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태땡 형 노래 다음에 형님 노래 다음에 분명히 실제로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고 올라갈 때 제가 이제 다들 종토방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죠. 다들 이제 그때 올라가는 시기에 나훈아 형님이 태봐주다 하면서 실제로 올라가니까 역시 우리 훈아 형님은 틀리지 않았어. 이랬던 이제 종토방에 이제 댓글들 다 기억나는데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의 두 글자 넣으시면 되겠다. 특히 요즘 이제 장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질문할 데가 없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과거의 철학자를 이제 무덤에서 꺼내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어려운 사연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오늘 또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드리니까 많이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수 나훈아 씨의 테마로 한때 이슈가 있었기도 했죠. 뭐 반도체 업체인데 신기하게 또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테마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태땡이라는 종목과 탱땡나라는 종목 이 두 개가 한때 이슈가 되고 검색이 많이 됐었죠. 자,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죠?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에게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나훈아 테마 때 재밌었던 이슈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김성현 전문가 오늘 첫 방송인데 응원의 메시지 아니면 어떻게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도 좋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혜픽 일주일 연권 선물 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혜픽 태땡 알아봤습니다. 1차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잠시만 상담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계신 종목 상담.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문자 지금이라도 내 사연
자세하게 보내주실수록 여러분들 더 자세한 상황, 내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계속 기다리고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영재 전문가 상담 시작할 텐데 8066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자, 뭐 또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DB하이텍 배수가가 64,000원, 비중은 20%. 많이 이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눈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해서 이제 파운드리 부족 현상 때문에 반도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고, 특히 먼저 움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후발주를 찾는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크게 시세를 준 바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산 다음에는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항상 뭐 오늘 저희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 있기도 하고, 그런 종목들 이제 눌림목에서 공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장기로 가질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한번 이제 매집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좋아하시는 세력형님 이런 분들도 매집을 한참 하고 슈팅이 나오고 차익 실현하고 이걸 하거든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큰 형님들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늘 형님들도 못하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걸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사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어분들 공급 부족 현상, 그리고 올해 실적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이 한참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많이 다들 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다들 안다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죠.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질문일 때는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나요 하면은 이미 차트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차트에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들은 조금 웬만한 손을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이 선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세적으로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5,000원 정도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동이 상승 1파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45,000원대에서 만약에 한번 지지를 해준다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 45,000원 놓으시고, 어쨌든 간 파운드리 공급 부족과 또 올해 이제 기대가 실적이 뭐 기대되는 것들은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주가가 많이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4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B하이텍 손절라인 45,000원 정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성현 전문가와 첫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35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를 23,5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거 계속 떨어져서 걱정인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종목에 대한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서두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더 간다입니다. 간단히 더 간다인데, 눌렸다가 갈지 아니면은 조정을 안 주고 바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거는 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네. 그러나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요 주주가 LG 전자입니다. 네네. 최근 LG 전자가 핫하죠. LG 전자가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고 지금 이제 로봇 사업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OLED 사업 역시나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속된 매출 상향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구간은 이미 추세를 다 뚫어놨어요. 지금 차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딱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트가 LG 디스플레이 차트입니다. 추세를 돌파한 지점이 바로 여기 지점이죠. 이 지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강한 상승이 만들어진 구간이 나왔고요. 이 종목과 동일하게 움직일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네. SFA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은 SFA 반도체에 조정줬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예, 여기 구간과 지금 현재 동일한 구간이 LG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이후에 이 가격선까지 조정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연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졌고, 직전 고점인 6,700원도 최근에 돌파를 해버렸죠. 예, 거의 한 8,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 흐름과 동일하게 가져갈 것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면 제가 볼 때는요, 15,500원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예, 길게 가져가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대형주는요,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상승으로 갈 것 같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면서 SFA 반도체와 좀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6635번님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리는 중에 코스피가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네요. 코스피가 2975.84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좀 역부족이네요. 코스피가 일단은 지금 보합권 하락에서 다시 좀 올라오면서 보합권으로 딱 0.04% 하락세, 약보합과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뭐 좋을 것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일단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상승세가 많이 줄어서 900선 이탈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쪽의 시장은 뭐 많이 빠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다시 한번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자 또 상담을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서원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7459번님이 서원을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가 2,815원이고 비중은 15%. 자,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 고수의 피익을 보시고 매수를 했는데 사자마자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자마자 장이 좀 빠졌으니까 좀 빠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손절 라인과 목표 가격을 그어놓고 그 자리가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 그 가격이 도달하실 때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 원에 지금 현재 만 원인데 9천 원 손절가 잡아주면은 아니 만 원에 팔면은 더 수익인데 왜 9천 원에 팔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항상 봤을 때 의미 있는 이제 매물대가 닿아지면은 지금은 만 원이었다가 한 달 후에 예를 들어서 9천 원이었죠. 근데 여기서 만약 지지가 되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게 11,000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라인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서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항상 가격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대로 저희가 이제 그 노란톡방 와 계시면은 실제로 이제 가격 전략하고 그 대응하시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 일단 손절가 목표가 항상 적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추세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브레이크가 잡히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브레이크 잡히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 있고 특히 빠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반등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입평대 가격대 한 2,400원에서 2,350원 이 정도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 1등을 할 때가 있었고 지금 이제 좀 밀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1등에 있는 분보다 후반에 있는 분들을 조금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등에 있는 분들이 이미 뉴스가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뉴스를 만들기는 힘들고 오히려 2등, 3등에 이제 발목 잡기가 나올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지율 역전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덜 오른 2, 3등 주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 종목도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원에 대한 해법,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로 좀 엮여 있기도 하고, 고수의 픽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영재 전문가의 조언을 잘 참고를 해주셔서 좋은 수익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김성현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3092번님께서 만도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만도를 매수해도 되는지 관심이 간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만도의 상승세가 약간 꺾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항상 이제 잘 가는 종목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괜히 매수하고 싶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또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들 이걸 한 번에 매수를 할지 또는 분할 매수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자율주행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핫했었던 대형 자율주행 관련주고 이 친구가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시장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가 상승이 나오면 관련주인 뭐 모트릭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자율주행 관련주들 코리아 FPT 같은 종목들이 같이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데 만도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매수하기에는 좋은 자리긴 하다. 그러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카를 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라이다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도 역시도 지금 이 라이다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와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라이다 관련된 기술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도 같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자율주행 구현하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미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전부터 상승한단 말입니다. 매출이 터지기 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져요. 만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당시 최고점이었던 67,000원, 68,000원 선을 이미 돌파했고요. 종고라인 때를 돌파했죠. 그럼 종고라인 때 돌파했다는 뜻은 마찬가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는 6만 원 선도 일단 저렴하긴 합니다. 나중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지금 현 구간에서는 5만 원 선까지의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체킹을 해주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려면 대형주,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기 때문에 중장기 2년, 3년은 보유를 하신다면 만도라는 종목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의 수익은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만도에 대한 해법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상담하고 있는 중에 뭐 아까 시장도 좀 체크를 해드렸고 이제는 아까 드렸던 저희 퀴즈 고수의 픽 두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로 시작하는 두 글자 태땡이라는 종목인데 뭐 이미 많이 아셔서 이 태땡형 오늘 주식이 왜 이래 이런 문자나 이런 이야기 오늘 시장이 왜 이래 이런 이야기들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그래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한 번 더 드려볼까요? 이영재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그 형님도 주식이 왜 이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형님이라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신과 함께 보셨을 겁니다. 신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주식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올랐는데 왜 우리 시장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장 초반에 강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권이겠죠. 통상 확률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좋은 종목도 아직도 좀 발굴할 수 있는 구간이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형 구간에서 지지가 잡히고 나중에 반등을 해준다면 형 구간이 박스권 하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2950선을 확실히 돌파를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깨지는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종목 이제 테로 시작한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장도 좀 안 좋으니까 오늘 뭐 어떤 이왕이면은 그 형님한테 주식이 왜 이래 이런 거 말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우리 저기 와이프가 왜 이래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사항들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라이브 방송이 또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네요. 저희가 항상 이런 사연들도 같이 소개해드리니까 그런 이제 사연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 답은 다 아실 겁니다. 답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보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그 시황 첫 머리에 그 노란톡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참 동안 제가 이제 그 노란톡에 너무 사람들이 많으셔가지고 장가갔다가 지금 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못 들어오신 분들 왜 광고는 하는데 들어가지지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이제 이따가 또 아마 호수앵커님 소개시켜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은 들어올 수 있지 않은가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죠? 노란톡 메신저 QR코드나 아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죠.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증하시면은 그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거기서 뭐 주식 정보나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지만 저희 방송을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가 그 채팅방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보는 방법이에요.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재밌게 이야기 나누시니까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태땡이라는 종목 저희가 힌트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태땡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재밌는 문자 이 태땡과 관련된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추억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왜 이래? 아까 우리 와이프가 왜 이래라고 하셨지만 이 주변에 지금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들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한번 던져주세요. 저희가 해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5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상담으로 이어가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김성현 전문가와 상담 또 이어가 볼 텐데
7750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7750번님이 일단은 김성현 전문가님 환영한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찐팬인데 새로 오신 김성현 전문가님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고 SK를 매수를 하셨대요. SK를 25만 500원에 비중은 15%인데 이거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려갈 때 오히려 더 사도 되는 건지 네.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뭐 대형주를 좀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게요. 일단 대형주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SK 그룹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 다 지금 좋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상승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2950포인트 선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지지를 해준다는 뜻은 다음 라인 때까지 상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라인 때까지 상승할 주도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대형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SK를 중심으로 해서 이 최근에 SK 뭐 악재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예, 악재도 있긴 했지만 네트워크스라든 그런 부분에 악재가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최근 시장 반응이 다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간단히 또 차트 통해서 설명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강한 이 파동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예, 위아래로 파동대가 형성이 되면서 36만 원 고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거래량이 지금 통해 여기 딱 들어와 있죠. 그쵸. 정확히 2020년도 7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대를 32만 원대까지 높여놓고 그다음 고점대까지 36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 들어온 거래량들은 거래량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은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았다는 뜻인데 이 가격에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팔았나요? 거래량이 줄었죠. 예, 상승 구간에서 고점대를 신고가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줄여놨습니다. 그 뜻은 말 그대로 여기 산 사람들이 여기서 안 팔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가를 이 시가총액 17조 규모의 SK라는 주식을 여기 라인 때까지 상승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거 36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SK라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타점대로 보여지고요. 분할 매수는 23만 원까지 좀 짧게 잡으셔서 목표가는 36만 원까지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에 대한 해법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뭐 공교롭게도 김성현 전문가께는 계속 대형주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SK도 충분히 중장기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 알려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 상담해 볼까요? 이영재 전문가께 매수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매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동제약, 최근에 R&D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서 일동제약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성공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볼만한 종목이었는데 사실 한참 핫할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좀 사볼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쁜 때 지금 지지해주는 구간이기도 하고 손절가도 만약에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눌림목이 있을 때 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중요한 구간대가 돼서 9,000원대다, 10,000원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12,000원에 사거나 13,000원에 사신 분들은 20-30%만 내려와야지 10,000원대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10,000원에 사신 분들은 손절을 잡아서 조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목이 들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는 한번 진입해 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 특히 오늘 양봉이 좀 나오고 있고 양봉이 좀 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양봉이 추가적으로 한번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구간대다. 특히 지금 저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추세는 지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 만약에 손절가를 잡으시려면 전에 이제 한번 지켜왔던 그 자리에 15,000 정도를 손절가로 짧게 잡고 지금도 지입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동제약 지금 정도에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최종 판단은 시청자분께서 9160번님께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김성현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2241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매수 단가가 39,532원이고 비중이 좀 많으네요. 50%.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중을 키운 주린이입니다. 계속 추가 매수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50%의 비중을 일단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과감한 매수 전략을 취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보면은
이게 물타기가 있고 분할 매수가 있거든요. 물타기랑 분할 매수는 달라요. 이제 물타기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빠지게 되면은 뭐 5%, 10% 구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인데, 이제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물타기를 해버리면은 그 고점 구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게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가격대를 선정을 해놓고 여기 가격에서 매수를 할 거야. 또는 그 아래까지 빠지면은 여기 가격에서 매수를 할 거야라고 해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 종목이 바로 튈 수도 있잖아요. 예, 그 가격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혹시라도 틀렸을 수도 있으니, 또는 시장 조정을 받아서 종목이 빠질 수도 있으니 2차적인 지지 가격대는 여기 가격으로 내가 선정을 할 거야라 해서 두 구간을 잡고 두 구간의 비중을 합쳐서 평균 가격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진입을 하는 것이 바로 분할 매수란 말이죠.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좋은 종목이긴 맞아요. 이 회사 자체가 지주사고 그 밑에 있는 하위 계열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고 녹십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종목들이 다 좋아요. 특히나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뭐 옥스퍼드 대학교와 함께 추가적으로 뭐 면역 항암제를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력도 있는 회사고, 또 녹십자가 최근 또 혈장 치료제라고 크게 한번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죠?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녹십자 그룹들이 다 올랐는데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가 조금 불안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39,500원 선의 이 비중 자체는 물론 가격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제가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4만 원 선까지 단기적으로 반등 한번 나오면 조금 비중을 한 25%가량 줄여주시고요. 네. 제 관점에서는 한 3만 원 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다시 진행을 하셔가지고 비중 자체를 조금 낮춰서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신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 볼 때는 5만 원선 이상의 상승 구간이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은 녹십자 그룹주들은 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녹십자 홀딩스에 대한 해법까지 김서연 전문가와 상담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상담? 자, 마지막 상담은 이용재 전문가와 KC 그린홀딩스를 볼게요. 6626번님이 매수가 5,42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이거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현구간에서는 전에 이제 지지 좋던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락 주식이 하락과 상승만 있는 게 아니고 횡보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번 친환경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 누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말고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더라도 한번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C 그린홀딩스에 대한 해법까지 영재 전문가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하고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기다리실 텐데 어떤 종목일지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땡,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테스입니다. 뭐 이제 거의 뭐 지금 유튜브 댓글이 뭐 노래방입니다. 테스 형 주식이 왜 이래? 여러분들 테스 형한테 주식 시장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같지만 내 손이 왜 이런지 물어보셔야 돼요. 내 손이 왜 이래? 네. 자꾸 매수만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물만 타잖아. 이 내 손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쵸.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 드리면은 일단은 매수가 저희도 오늘도 10초가 잡아왔고요. 목표가 현재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그러네요. 있고 전고점을 계속 먹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목표가 37,500원, 손절가 29,000원 잡고 대응해보시면 되는 종목, 오늘 종목은 테스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6번 테스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뭐 일단은 뭐 테스 있고 이 이름 때문에 테스와 관련된 정답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 일단은 5896번님의 문자를 볼까요? 보내주신 정답분 문자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5896번님이 정답 테스. 아, 테스 형, 주식장이 왜 이래? 너무나 힘들어.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웃음을 보내주시네요. 힘드신 거 맞나? 네. 그러면서 김성현 고수님 반가워요. 혹시 상현, 성현 형제분이신가요? 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렇다고 김상현 전문가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수요일에는 김성현 전문가와 함께하고 또 내일은 김상현 전문가가 나오시죠. 오해하지 마시고. 형제분은 아니시죠? 이 겉모습, 외관만 봤을 땐 절대 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를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아닌 걸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해 주시고 여기 밑에 또 있죠?
0521번님도 새로 오심을 환영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시청자분들이 훈훈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김성현 전문가를 열렬히 환영해주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9511번님이 주신 문자 볼까요? 9511번님이 정답 테스 맞춰주셨고, 이재영 전문가님은 왜 이래? 왜 이 시청자분님 왜 이러시죠?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너무 웃겨요. 제 계좌는 오늘도 왜 이래요? 재영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하시는데 재영영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영지 전문가님을 왜 재영이 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시장이 아닙니다. 내 손이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손가락이 문제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도 물 타고 싶으실 겁니다. 아, 지금 분명히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어딘가에서 돈이 생겨서 여러분 또 물이 타고 계실 텐데 손가락을 주의하셔라. 여러분들 지금 좋은 물을 탈 때도 물을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쵸. 고민하시고 그냥 좀 빨았다가 물 타는 거 아니에요.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382번님이 주신 문자 또 계속해서 이어볼까요? 6382번님 정답 테스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테스 형 역시 시장이 왜 이래? 이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많은 문자들이 시장이 왜 이래? 테스 형에게 물어보면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2048번님, 테스, 김성현 전문가님, 우리 개미들을 위해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도움 주실 거죠?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고요. 저도 이제 네. 7년, 8년 이렇게 매매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항상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종목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뭐 물론 답은 아니겠지만 거의 정답과 근처에 가깝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네. 김성현 전문가님은 약간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그죠? 자신감이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믿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이 테스와 관련해서 테스를 매매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0729번님이 테스로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테스나로 수익을 봐서 똔똔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 같군요. 테스로는 손해를 봤었고 테스나로 좀 만회했었다라는 시청자분이 계셨고, 여기 아래 또 계신데 여기 있다. 3365번님은 6번 테스였고요. 테스 사려다가 테스나 샀는데 현재 16% 손해입니다. 테스나는 나쁜 종목일까요? 갑자기 테스나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분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종목 상담을 이렇게 주시네요. 예전에 이게 종투방에서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테스냐, 정말 나훈아의 추천주는 무엇인가? 테스였나 테스나인가? 왜냐하면 테스는 분명히 종목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데 나훈아가 본인의 성까지 붙인 테스나가 진짜 테스형 종목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테스만 있는 게 진충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나도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 장기 평대에서 한번 지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테스나도 한번 조금 지금 좀 가져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테스나에 대한 상담까지 짧게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섯 분 저희가 선정을 할게요. 고수 에픽 일주일 연권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오늘 전화 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챙기셔야 이 선물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김성현 전문가와 함께 또 재미있게 상담도 해보고 이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저희의 조합도 나름 괜찮네요. 땀내나는 방송이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김성현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고요. 이영재 전문가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